언젠간 슈퍼개미! 호! 깜짝. 호! 호! 떨렸어. 우리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젯밤에 비 폭우 쏟아지는데 물 푸느라 힘들었지? 다 차가지고 터느라고 그냥 아 어깨 근육통 파스 좀 사와. 그래서 반도체 반자만 들어가면 아 앞단에 털린 걸 좀 더 늦게 틀렸어야 되는데 미쳐 매일 올라 그냥 내일 또 오르겠지? 막 이런다니까? 근데 그래도 그냥 정률로 우린 까자. 조금씩 이제 줄잖아. 그래도 오늘도 까자. 조금씩 아직 또 남아있어. 아쉽다. 이거 다 들고 있다. 그냥 위에서 그냥 최고점에다 그냥 확. 그럼 이 집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집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지. 구글 서칭해야지. 이 집보다 안 좋고 어디서 찾았냐. 굴 운막 이런 데서. 아 어제 부의 본능 했는데 내가 하고도 내가 재밌는 거야 방송이. 사실 이건 나를 위한 방송이야. 이것도 이렇게 옷 좋은 거 입는 것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영상 찍고 하면서 딱 빛이 카메라에 딱 나온 모습 보면 뿌듯하거든. 역시 옷 좋은데 이거 신상 이거 혹시 반짝반짝한데? 이런 거거든. 근데 내가 이제 이런 집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 뭐. 왜 그러냐면 우리 부의 본능 했잖아. 자본주의하고 자유경제 이 시스템은 정말 인류의 이 삶의 질을 엄청나게 올렸어. 그래서 옛날 그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지금 서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갔단 말이야. 객관적으로 보면은 행복해야 돼. 근데 행복해졌어? 몰라. 뭐가 이렇게 불행한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야. 남성들. 압도적으로 여자보다 많고 남성들 자살률이 1위야. 근데 내가 금수저에다가 그런 생활을 안 했으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나는 해봤다니까. 근데 나는 그냥 개밑바닥에 자기는 알잖아. 내 사정 알잖아. 우리 가족도 알잖아. 그냥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진짜 나와보라 할 정도야 나는. 나와보라고. 그 천하제일 우리 거지대회 한번 해보자고. 근데 나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행복했어. 근데 이게 아까 그 부의 본능을 했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좀 특이해서 내 거를 봐. 주식시장 여의도에서 왜 망하는 줄 알아? 나 이렇게 뭐 소소하게 뭐 이렇게 뭐 내수주로 갔다가 아기자기하게 벌고 있어. 근데 옆에서 몇백 프로 거기다 풀 레버리지 해가지고 한 10억 있는 애가 100억이 된 거야. 그런 일이 생겨. 제가 몇 달 만에 풀 던졌는데 뭐 반도체 뭐가 아다리 맞으면서 이것도 보면 여의도 있는 사람들은 맞아 맞아 한다. 그러면 내 자신이 똑같이 10억 있었는데 난 한 뭐 2, 3억 벌었단 말이야. 야, 2, 3억 벌었으면 엄청난 거잖아. 근데 그 순간 내 2, 3억은 쓰레기가 돼버려. 그냥 계좌 쳐다도 보기 싫고 그날부터 술로 쥐세우는 거야. 나도 내가 제대로 된 거 찾아가지고 내가 김몰빵 이기겠어. 해가지고 한다고. 근데 어떻게 돼? 이제 그 유행이 지나고 이제 하락 사이클에다가 질른 거야. 종목은 잘 찍었는데 하한가 맞고 거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종목 날아가는 걸 쳐다보면서 술로 지내다가 막 간이 굳어서 죽고 자살해서 죽고 결국은 뭐야? 자기 안에 행복을 안 찾고 남의 거 쳐다보다가 망한 거야. 이런 집에 사는 이유가 혹시 내가 부자라도 혹시 내가 만약에 부자일 수도 어디 뭐 숨겨놔야 없냐 뭐죠? 한번 좀 잘 좀 찾아봐. 조상 땅 찾기라도 있어도 달란 차고 그러면 보는 사람들 중에 이 지능이 낮고 본능이 휘둘리는 대중들은 고통스럽다니까. 아니 나는 힘든데 쟤는 왜 이렇게 행복하고 맨날 즐겁고 막 그러냐. 나는 이런 데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왜냐면 내가 진짜 이런 데 살았어. 내가 일하고 막 이런 건 행복해서 다른 거가 좀 고통스러웠는데 그건 이제 돈하고 관련된 문제는 아니야. 그 부자들이라도 그런 건 고통받는 문제고. 자기는 알지? 분할로 좀 쳐내고 빠지는 것 중에 좀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알잖아. 그냥 아 조트부 오늘도 신곡 가더라고. 아 조트부 계좌는 언젠가 한번 깔 것 같아. 잘 안 돼도 그냥 석석해도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한번. 왜냐면 그렇게 한번 하기로 했어. 본인은 이제 왜냐면 방송 시작하고 이제 조트부는 한 거잖아. 이 방송하고 그 전에 내가 뭐 특정 구간에 나 뭐 돈 벌었어. 이거 다 사기 의미 없고 나 대단해 이게 아니라 종목을 이렇게 많이 갖고 가도 좋은 종목을 산 다음에
우리가 그 회사하고 동행하면은 요 정도 수익은 날 수 있다. 아마 수익률이 리즈너블 할 거야. 괜찮은 그냥 그래도 시장 수익률 약간 비트하는 정도 있잖아. 이렇게 해서 시장을 비트할 수 있다. 요 정도만 보여주려고 한번 하려고 해. 그거는 건전한 투자가 괜찮다. 그러니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 나 뭐 대단해요. 나 대단하니까 돈 주세요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명분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렇게 성과가 날 수도 있다. 그 또 길게 해봐야겠지. 그건 또 망하면 아 망했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요만큼 했어. 근데 이 책 끝나도 아직 책이 많이 남아있어. 진짜 명저들이 좀 많이 있어. 영토 본능의 오류. 대개 이사 횟수와 재산은 비례한다. 여러 곳에 직접 살아봐야 지역별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안목이 돈으로 변한다. 그래서 젊을 때는 들개처럼 돌아다니며 영토 본능을 극복해야 한다. 나는 이 형이 나이가 50대 이상이 나온 거를 확신하는 이유가 책을 보잖아? 그러면 올드해. 왜냐면 나는 그렇게 이사를 많이 안 다녔거든. 이사를 내가 어디 다녔냐 생각하면은 어렸을 때 다닌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아버지 사업 때문에 다닌 거고 돈 때문에 다닌 게 아니고 점점 우린 가난해졌고 이제 내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그 지하 살던 거 그 다음에 그 조금 삶의 질 올라가면서 이사했는데 다 새였어. 나는 집을 이제 4명의 집을 2014년도에 처음 샀거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꾹 그냥 제자리에 있잖아. 이거는 이사 횟수와 재산이 비례한다는 건 사실 뭐 동의하지 않고 젊을 때는 들개처럼 돌아다니며 영토 본능을 극복해야 된다. 들개들도 자기 영토가 있어. 근데 이제 뭐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는 그 뜻인데 그 옛날에는 그런데 요새는 안 가봐도 이거 뭐 그것만 해보면 되고 임장 그렇게 많이는 시간적 효율성이 그렇게 떨어져. 뭐 가보면 좋겠지. 근데 지금은 또 부동산도 뭐 그렇게 투자하기가 그렇잖아. 그거 뻔히 알잖아. 어디가 제일 좋은지. 전 국민이 다 알잖아. 어디가 좋은지. 점점 좋은 데로 이제 돈 생기는 거 더 못해가지고 옮기면 되잖아. 안 가봐도 다 아는 거야. 근데 그걸 옮기려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지. 그거는 마치 옮기기는 해야지. 돈이 더 생기면. 근데 돈이 안 생기면 거기 좀 더 오래 있는 거고 돈이 생겨서 업그레이드 해야 될 때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영토 본능 때문에 업그레이드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인간이 갖고 있는 동물적 영토 본능. 모든 동물은 영토 본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아주 사납게 군다. 사자와 곰은 나무에 몸을 비비거나 오줌을 넣어서 냄새로 자기 영역을 표시한다. 그래서 자기 땅에서 나는 거 먹고 안정적이다. 자기가 다 알잖아. 자기에서 편안하잖아. 남이 들어오면 그 편안함에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기분이 나쁘지. 난 그 엘리베이터들도 딱 들어가면 내가 맨 귀퉁이 끝에 이렇게 딱 서. 근데 엘리베이터에 공간이 남아있는데도 이게 가까이 오잖아? 그럼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고 싶은 그 본능이 막 땅에서도 이렇게 내 이렇게 딱 했어. 여기다도 맞는데 왜 내 옆에 앉는 거야? 아, 잘생겨서 얼굴을 가까이서 보려고? 아, 좀 이해 좀 해야 되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남자들인데 인간도 영토 본능을 갖고 있을까? 당연히 그렇다. 사회생물학자나 사회학자들 설명에 따르면 인간은 원시시대부터 영토 본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당연히 뭐 사람 동물은 똑같지. 우리 뭐 원숭이나 똑같았으니까. 원시인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 하고 멀리 떠나서 남의 영토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본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면 이제 거기서 공격할 거 아니야. 너 뭔데? 하고 처음에 경계하고 그냥 우선 말도 안 하고 벌써 뭐 먼저 때리는 성격 나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원시적 위험이 끝난 지금에도 인간은 여전히 영토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가 그 사회적 나의 영역이라든지 그런데 누가 침범을 하잖아? 그러면 화가 나게 돼 있고 그게 나한테 당연히 지금도 위협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도 들어가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상대방이 그걸 기분 나빠 할 거 아니야. 그걸 다 아니까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영역이 단순히 이제 영토 영역이라고는 사회적 영역이 똑같은 기준으로 작동한다고 보거든. 왜 사회적으로는 들어가서 이제 뺏어올 수도 있잖아. 뭔가 걔가 딱 굳혀놨는데 걔네 조직에 딱 들어가가지고 와해시키고 막 동호회 같은 데 딱 가가지고 다 이겨버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여성 회원들하고 인류의 역사를 두고 볼 때 굶주림이나 동물의 공격 같은 신변민의 자유로운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이런 영토 본능이 재테크를 망친다는 것이다. 내가 영토 본능이 있어 없어요? 뭐 자기가 볼 때? 있어 없어? 없지. 난 영토 본능이 없어. 사회적 내 영토에 그건 있지. 근데 영토 본능이 아예 없다니까. 난 이게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 옮겨야 되면 그냥 옮겨버려. 부동산 카페에서도 어른들이 보면 이거 초등학생들 같아. 맨날 쳐싸워. 근데 쳐싸우는 그 이유가 뭔가 논리가 있고 뭐 그런 논쟁거리가 아니고
우리 동네 좋은데 우리 동네 쟤네가 공격했어. 쟤네 와가지고 어? 뭐 이런 걸로 싸워. 그냥 이게 서민들이 자기 집 딱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모든 거고 자기가 그 동네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거야. 근데 얘기 들어보면 어디 저기 그 외곽에 진짜 허름한 데 사는 오래 사는 사람도 자기네 동네가 최고야. 그러면 집값도 싸고 뭐 자연도 하고 막 갖다 붙이는데 그냥 정신승리인데 그냥 자기가 좋은 거 편안한 거야. 그 가점을 엄청나게 줘. 근데 내가 가점을 엄청나게 주고 엄청나게 내가 사랑하는 우리 동네 어? 우리 아파트 단지를 누가 욕해? 이거는 부모님을 욕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이 지능이 낮잖아. 가가지고 같이 이제 막 싸우는 거야. 이거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 보고 있으면 이게 성인이 맞나 그런다니까. 그런 거 보면 야 인간의 그 지적 수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니까. 젊을 때는 들깨처럼 돌아다녀라. 철학자 칸트는 평생 자기 마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고 한다. 칸트는 다른 좋은 대학교에서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의 4배를 준다고 제안했는데 자기 고향을 떠나기 싫어 거절했다고 한다. 근데 나 이런 사람 많이 봤어. 유럽 다니면서도 자기 동네를 그냥 그 시골인데도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떠나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냥 너무 그 만족도가 높은 거야. 근데 나는 옮겨야 되면 옮기는 거지. 우리도 우리 지금 여기 올 때 있잖아. 여러 이러이러한 편의성 때문에 우리 시골로 왔잖아. 지금 사정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어. 우리 또 내년에 근데 다시 이사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논리적으로 삶에 나 만족도 너무 좋거든. 사자 뛰어다니고 여기 코뿔 속 코끼리 여기 자연 속에서 막 너무 좋은데도 옮겨야 되면 옮겨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거 없어. 제주도도 내가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논리적으로 그거 생각해야 되냐. 우리 집안의 성장만 딱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 왔는데 돌아가게 됐다. 재인이 형 고마워. 나는 강남에 살아본 적도 없지만 사실 돈 많으면 그냥 강남 가서 살고 싶어. 영토 없는 개나 줘버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보면 철학의 철자도 모르면서 이사는 절대 안 가는 칸트형 붙박이족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아, 그 진짜 그래. 이유불문으로 그냥 거기 살아. 예를 들면 이제 직장 근처라든지. 그러니까 거기 이제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익숙해지잖아. 거기 자기 영토가 되는 거야. 계속 거기 있는 거야. 실제로 대학생 때도 있잖아. 대학생 때는 자기 자리가 없잖아. 근데 봐라, 처음 개각할 때 앉았던 자리 있잖아.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도 거의 애들이 그렇게 앉는다? 처음 그대로 앉는다? 그거 영토 본능이야. 처음에 딱 앉았는데 편안하거든, 그 자리가. 불편이 없거든. 그러면 그냥 계속 거기 앉으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거기 자리 싸우, 야, 이거 내 자리인데. 막 그런 애도 있다니까? 야, 여기, 야, 무슨 대학 수강실에서 무슨 내 자리가 어딨어. 그러다가 뭐 또 싸움 나고. 칸트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영토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을을 떠나서 새로운 동네에 이사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치, 두렵기도 하고 뭐 귀찮기도 하고 모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자기는 그런 거 좀 있나? 나를 믿으니까 그 두려움을 내가 나 상쇄시켜주는 거지. 나도 뭐 조금은 있지만 크게 영향을 안 받아. 그리고 나는 옳은 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밀어붙여. 투자에서도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밀어붙여. 근데 그게 결과가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 사고가 맞았다 그러면 후회 없어. 다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이번에는 운이 안 좋아서 터졌으면 다음에는 맞게 돼 있어. 만약 계속 터지면은 그거는 내 사고가 잘못된 거야. 그걸 다시 이제 검증을 해보지. 나 이제 논리에서 어디가 오류가 있었는지. 이런 사실을 안타깠던 나는 신혼부부에게 늘 처음 사는 동네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못 떠나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못 떠날 것 같으면 좋은데 해라. 강남에 살고 있는 부자들은 영토 본능 때문에 먼 일산보다 가까운 분당으로 이사 갈 것을 예측. 맞지? 내가 맞지? 이거 이형. 어? 분당 사는 나이 50대 넘는 형. 내가 또 나왔어. 봐. 영토 본능 때문에 분당 근처로 이제 갈 거다. 거기가 신도 새 아파트니까 훨씬 캐져. 분당이 살기 좋거든. 근데 그때는 진짜 일산하고 분당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났어. 분당이 좀 더 비쌌는데 일산 갈 수 있는 사람이면 조금만 무리하면 분당을 갈 수 있었어 그때는. 지금은 근데 엄청나게 이제 벌어졌지. 그래서 분당을 추천했대. 근데 이 이유도 있는데 왜 분당이 더 커졌냐면 그 이유는 경부라인이야.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거기에 일자리는 산업 거기가 개발되기 어려워. 그냥 주거지로만 딱 되지. 일산은 그게 한계야. 근데 분당 같은 경우는 아니지. 경부라인 타면 밑으로. 그래서 민라인은 우리 어렸을 때 경부 타고 내려가잖아? 그러면 거기가 막 허허벌판이야. 분당만 딱 있고 중간에 다 허허벌판인데 지금 뭐 빽빽히 들어섰잖아. 그러니까 그쪽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인간 본성이 지리에 미치는 영향이야. 내가 예전에 보면 지도를 막 몇 시간씩 막 막 지도 보고 앉아있으면 신기했잖아. 그게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이 어디가 인구가 늘고 어디가 줄지가 보인다니까. 내 눈에는 보여.
그 내가 국토부 장관 같은 걸 해야 돼. 내 눈에는 훤히 보인다니까. 그게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데다가 갔다가 뭐 아무리 인프라 투자하고 그거 다 그냥 길에 버리는 돈이야. 사람이 모이려고 하는 그쪽에다가 거길 투자를 해야 그 나라가 성장한다니까. 근데 저도 안 해. 나 같은 혹시 이런 그런 걸 볼 줄 아는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을 기용해서 국토 개발을 해야 이게 나라가 발전한다. 그래서 어떤 분당을 추천했대. 이 형도 내가 볼 때 분당 살아. 딱 나중에 봐. 나중에 정체 들키면 내가 다 맞춰가지고 나중에 깜짝 놀란다, 이 형을. 그냥 말랐고 머리숱도 없고 이거 내가 다 맞췄다 지금. 영토 본능 때문에 노후 생활이 달라진 두 친구의 사례를 보자. 김고종 노인과 황이동 노인. 더 볼 것도 없어. 김고종 씨 망했어. 좀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했던 황이동 씨는 이제 내가 볼 때는 대박 났다. 근데 결론만 보면은 김고정 씨는 집 하나 딸랑 현금 재산이 전부다. 이런 사람 많아. 막 은행에서 굉장히 고위직까지 하고 했는데도 원체 은행이 이렇게 보수적이고 돈에 대해서 잘할 것 같지. 사실 좀 안 그렇거든. 이거 보면서 또 은행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지? 맞아 맞아 이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외곽에 그냥 집 하나 노후에 살 거 그거 하나 하고 현금성 자산 그거 조금 들고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 계속 까면서 근데 계산 잠깐 잘못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자산 인플레이션이 커지잖아? 그러면은 나중에는 현금이 말라버리는 수도 있어. 왜냐면 너무 오래 살고 돈 가치는 너무 빨리 떨어진 거야. 현금 갖다가 쓰려고 했는데 그 거덜나는 경우가 있다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 아무것도 없고 자기 친구 중에 김 씨랑 황에다가 고정이랑 한 거야. 내가 친구들이 이거 보면 다 안다. 야 너 나를 그렇게 해. 어? 어? 아 친구들이 모르겠구나. 친구들 내가 알려줬어요. 머리 없고 말라가지고 분당 살고 한 64년, 65년생 정도 딱 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영토 본능을 극복한 거하고 뭐 그게 아닌 거. 그러니까 재테크에 관심이 있냐 없느냐가 내가 볼 때는 뭐 크게 주요했고 그리고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재테크의 그 욕심이 그 영토 본능보다 더 강했던 거지. 영토 본능은 다 누구나 있으니까. 이사도 종아리 힘 있을 때 다녀야 한다. 종아리 힘 있을 때 20, 30대 치열하게 살아야 노후가 편해진다. 근데 요게 또 맞는 얘기가 몸테크 있잖아. 내가 그 아는 동생한테 재개발 이거를 해라. 근데 여기로 들어가면 진짜 개고생한다. 주변에 이제 외국인들이 있고 조선족들이 있고 여기서 완전 뭐 눈을 기르고 막 해야 된다. 근데 그 친구가 딱 그런 걸 해야 된 때야. 근데 나는 그런 걸 했어. 몸테크를 해야 된다. 당연히 죽어도 못하겠대. 아 그러면 너는 월세를 살고 그거를 관리만 해라.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거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재산이 뭐 한 4, 5, 5에서 10억으로 갔다가 그냥 한 5년 뒤면 그게 이렇게 뻥 이게 되는데도 그걸 안 하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그냥 젊었을 때는 이런 거를 좀 몸테크랑 이런 걸 좀 해야 돼. 어차피 늙었을 때는 하면 해 하면 하는데 그냥 늙어서 하는 거보다는 젊었을 때 하는 게 그게 낫잖아. 젊어서 그게 또 추억이야. 나중에 늙어서 그거 하고 있으면 자신이 좀 철량해 보인다고. 부동산의 변화를 읽고 정확히 판단하려면 여러 곳을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 내가 이제 배달 일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음 배달하고 시간 남으면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고 그랬다니까. 시세를 막 끼고 있었다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가지고 그때 이번 20대고 막 그랬잖아. 근데 20대인데 가가지고 얼마예요? 막 이거 물어보고 막 내가 이거 산다 내가 이거 속으로 나가면서 아, 비싸네 배달 한 딱 5천 원만 더 하면은 뭐 대출 좀 끼면 살 수 있겠다 막 관심이 있어야 돼. 집을 사는 것과 집을 사는 것은 다르다. 그 이거 내가 진짜 맨날 한 얘기지. 진짜 난 이 형 만나기 나랑 생각이 진짜 비슷한 게 많아. 좀 올드하긴 한데 정말 비슷해. 거기서 거주하는 거하고 내가 집을 사는 건 전혀 다른 거야. 아 거주는 아무데나 하면 되잖아. 꼭 그거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니까. 아니 내가 만약에 뭐 기장이다 그럼 꼭 김포공항 옆이나 아니면 뭐 인천공항 옆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럼 사실 자기 집 사면 편하지.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야. 나도 그냥 자기 집 편한 거 알아. 근데 그래도 있잖아 그거를 극복하고 좀 더 내가 그 종잣돈이 좀 더 장기적으로 부상해갈 수 있는 곳에 그 시점에서 괜찮은 곳에 돈을 박아야 된다니까? 현금으로는 좋잖아. 나는 기장이라도 사는 거는 공항 옆에 바로 살고 실제 그 집을 강남 거 살 수 있었어.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대부분 있잖아. 뭐 여기 보면 세브란스 병원 다니라든지 뭐 강남에 있는데 주변 부자들 부자 되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 가난해지고 지방으로 가면 이게 더 이게 완전 극명해지지. 지방에서 내가 그냥 뭐 공기업 다니면서 안정적이니까 양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이제 그냥 거기서 양떼로 있는 거야. 절대 서울을 올라올 수는 없어.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내려가잖아? 그러면은
집을 팔고 지방에 집 하나 사고 있잖아. 평생 놀고 먹을 돈 있잖아. 일 안 해도 놀고 먹고 할 돈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완전 인생이 완전 갈리는 거지. 똑같은 저 친구인데도. 장인어른도 그런 케이스 아니겠어. 직장은 또 서울로 오셔가지고 또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도시의 집값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왜일까?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인구이동이다. 즉 새로운 인구의 집. 그렇지. 소득이거든. 사실 돈이거든. 돈. 근데 그게 사람들이 돈을 들고 오잖아. 아 이건 안 되는 거야. 지방 이전 이거는 이게 본능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 무리 짓는 본능, 영토 안 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야. 지방에다가 인프라 받는 거는 그냥 길에다가 그냥 버려. 아니 날 줘. 나한테 좋은데 쓸 테니까 그냥 그 세금 주시라고 제가. 지방으로는 빠질 수밖에 없어. 지방을 사람이 더 살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서울 수도권보다 더 크고 더 좋게 만들어야 돼. 불가능하잖아. 안 돼. 앞으로도 계속 수도권으로 점점 더 밀려올 거란 말이야.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라. 이 얼마나 간단한 처방인가. 그러나 이 처방을 실천하는 사람은 나는 별로 보지 못했다. 이 처방을 실천한 사람이 있어. 누구? 그게 나야. 아, 잘했어. 오늘 칭찬 한번 하고 가자. 근데 이제 더 이상 실천할 수가 없게 됐어. 주거와 투자를 분산할 수 없는 법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 사실 시골에서 이렇게 조용히 살고 서울에 거기는 집도 모자르고 그래서 내가 이제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뜻에서 저렴한 금액에 이렇게 세도 주고 그러려 그랬는데 그럴 수 없게 됐어 법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거 죽는 거야. 서울 가기 싫은데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생겨버렸지. 그런 정책이 왜 나오냐? 근시안적 정책 때문에 나오는 거야. 당사자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 그렇겠네. 오히려 제일 비싼 집에 와서 지가 들어가 살겠네. 그러면서 물량이 더 부족해지겠네. 그러면서 전세값이 오히려 폭등하겠네. 라는 게 정상적인 이제 좀 그 늑대의 생각이고 양대의 생각은 막아놓으면은 세입자들이 싼 값에 살 수 있으니까 쓰겠네 이거야. 우유값을 갖다가 얼마 이하로만 팔게 하면은 그 우유를 안 만들지. 얼마 이하로 해놓으면 그 얼마 이하의 가격에서만 거래가 되겠네 하는 1차원적인 아메바적인 사고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 세입자. 세입자고 아무도 승자 없고 우리 모두 고통받는다. 이사 가고 싶지 않아도 이사를 가야 되고 이사 간 다음에 움직일 수가 없어. 이동의 자유가 없는 거야. 그냥 뼈를 묻어야 돼.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벗어나겠다. 이거 더 이상 밤에 이거 물 안 퍼도 젊은이여 부자가 되고 싶다면 종아리 있을 때 이사하는 걸 마다하지 마라. 내가 아는 부자 정의사 씨는 결혼 14년 동안 13번을 했다. 근데 그 아마 옛날이야. 옛날에 거래 비용도 낮았고 양도세도 뭐 없었고 지금은 안 되잖아. 2년 거주해야 되고 지금 이게 다 바뀌었어. 이거 너무 좀 올드한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 그 포인트에서 핵심적인 있잖아. 딱 알지? 이사를 딱 해야 되는 타이밍에 핵심적인 그 시대적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거를 선택을 해야 돼. 그래야 재산이 팍팍 좀 늘어.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어. 여기 제목은 소제목이 이사를 많이 할수록 재산이 쌓인다는데 그건 아니고 조금 해도 돼. 어떤 이사를 하느냐. 이건 이 형이 이제 나한테 아마 동의할 거야. 이 책 쓰기 전에 나보고 하던 형 이건 좀 고치시지 했으면 분명히 고쳤다. 신혼집 선정이 노후 재산을 좌우한다. 그래 지방에 신혼부부도 있잖아. 지방에 집 사지 마. 서울에다가 사. 그리고 지방에서는 새 살아. 신혼부부라고 생각하면 우리 집 있어요. 집 있잖아. 이 정신승리 아니잖아. 오히려 그거 나 우리 집 있어요 지방에 이게 정신승리라니까.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보는 신혼부부 형들 있잖아. 내가 여러 구했다 지금. 이거 우리 나 구독자들 사랑해서 지금 해주는 거야. 이제 여러 구했어. 근데 살 때 자기 돈으로만 살라고 하지 마라. 풀 레버리지일 거라. 왜냐면 집값은 예금보다 빨리 오른다. 그렇지. 나라가 성장하면 집값은 예금보다 빨리 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만 않았다면 그 예외는 있지. 과열됐으면 아니야. 고평가에 사면 안 돼. 그렇지 않다면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게 좋다. 맞지. 풀로. 그래서 내가 정책 어떻게 해야 돼? 젊은 사람들한테 LTV 90 소득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냥 다 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일하면서 갚으면 돼. 어차피 그런 사람 우리나라는 이게 채무에 대한 그 개인 신용이 한번 무너지면은 월급이라든지 이런 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집값 그거 했다가 안 엎어져. 그러니까 여기 LTV 90은 저거가 70에서 80은 DTI 일단 보지 말고 그냥 빌려줘. 7, 80이면 충분하다고. 설정비도 있잖아. 기본 설정비. 이자로 나가는 돈이 월수입의 30% 범위 이내면 적정하다. 그렇지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이자로 나가는 돈이 미국을 예로 들게. 미국에서 찰만한 집 하잖아? 3,000불이야 월세 3,000불이야. 그러면 중위권 그 미국의 소득에 있잖아 50%를 넘어간다고.
부부가 일하면 한 사람은 유튜브랑 해가지고 집세로 돈 다 나가. 그리고 한 사람 버는 것 같다가 좀 쓰고 조금 저축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쌓이면 디파짓 걸고 해가지고 모기지 30년 이거 해가지고 그렇게 집중을 하는 거. 그렇게 살아. 그게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 지금 봐봐. 월 수익에 그럼 월세로 역산해 보면 있잖아. 30% 언더라니까 이게. 중위권 집으로 하면은 그럼 얼마나 지금 세입자들한테 유리해. 여기다가 대출 좀만 해주면은 그래서 월세 내느니 내가 은행에 이자 내겠다 해서 자기 집 사고 돈 쌓이면 조금 더 올라가고 좀 더 좋은 동네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이때까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그렇게 했다고. 그게 적폐가 잘못된 거야? 그러다가 다 쌓이면 아들 집도 하나 사고 그렇게 살았다고. 이게 잘못됐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빨라졌네. 기분이 좋아서. 기분 좋다. 이렇게 되면 경제도 망하고 행복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괴롭고 가난한 사람도 괴롭고 다 괴롭잖아. 이렇게 돼서 좋은 게 뭐가 있어. 영토 본능을 극복해야 이제 어쨌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에서 우리는 이미 극복했으니까 혹시 극복 못한 형들 있으면 극복하시고 이제 부자 되세요.